안녕하세요. 플랜토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현장으로 입고된 뱃슬 압력 용기를 현장 설치 과정에서 절단과 용접을 포함한 수정 작업을 해야 할 때 그때 필요한 아스메 아이스탱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아스메에서는 섹션 1에서부터 12까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총 20가지가 넘는 인증 스탬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업체에서 가장 흔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섹션 1의 S 스탬프, 그리고 섹션 8의 U 스탬프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것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내셔널 보드에서 발행하는 현장 수정 작업 후 발행해야 하는 R 스탬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탬프 모양은 이렇게 생겼네요. 내셔널보드 단체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미국으로 전파되어 1800년대에 미국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만든 압력 용기에 의한 사고가 잦았습니다. 이에 획일적인 규정의 정립 및 전파를 위해 1880년 아스메라는 단체가 설립됩니다. 하지만 아스메라는 단체는 정부로부터 강제력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여서 아스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정은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내 각 주마다 사용되고 있는 규정들은 여전히 들쑥날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을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이를 위해 1919년에 내셔널 보드가 설립되게 됩니다. 아래 네임 플레이트를 한번 보실까요? 상단에 N, B 하고 시리얼 번호가 보이네요. 이것이 1921년도에 내셔널 보드에서 도입한 넘버링입니다. 압력 용기에 이 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내셔널 보드에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왼쪽에 U 스탬프도 보이네요. 이는 아스메 섹션 8 코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압력 용기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R 스탬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 R 스탬프가 필요한 경우는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 입고 후 설치 과정에서 수정 작업이 요구될 때입니다. 압력 용기의 노즐이 중요 배관과 간섭이 된다거나 혹은 토목 파운데이션과 간섭돼서 노즐 방향을 바꿔야 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내셔널 보드에서 발행한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 파트 3, 리페어즈 앤드 올터레이션즈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스탬프를 받기 위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셔널보드에서 발행한 내셔널보드 인스펙션 코드집을 보시면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파트 3를 참고하시면 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압력 용기가 입고되면 주로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노즐 부분이 주배관이나 토목 파운데이션과 간섭이 발생돼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절단 후 재용접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정 작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내셔널 보드의 공인검사기관인 AIA와 계약을 체결하신 후 수정 작업의 범위와 자세한 작업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현장으로 내셔널 보드의 공인검사자인 AI가 도착하면 AI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기관이 입회해야 알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노즐 수정 작업을 했다고 해서 압력 용기 전체를 통째로 수압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셔널 보드 인스펙션 코드에 명시된 대로 비파괴 검사로 대신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아스메의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스메 스탬프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국제 코드인 아스메 규격에 따라서 설계, 제작, 시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당 기자재가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기간은 3년이므로 3년마다 재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업체들마다 이렇게 비싼 비용들을 지출하면서도 아스메 스탬프 자격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 바이어들이 해당 스탬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스탬프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스메 절차를 준수해야 되므로 품질 관리 시스템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스탬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가 스탬프를 보유하고 있으면 설치 작업의 지경이 가능하고 수정 작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공기 단축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스메 스탬프 취득을 위한 과정은 오른쪽에 자세하게 적어 놓았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왼쪽 하단에 표기된 아스메 스탬프를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업체들이 스탬프 자격을 유지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어떠셨나요? 현장 수정 작업에 필요한 아스메 알스탬프에 대해서 설명드려봤는데요. 이제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플랜트 김소장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